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이었어요. 서울의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 여기 있는 지상 5층 그리고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는 대형 삼풍 백화점 건물이 단 20초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삼풍백화점 정말 많은 사상자를 냈고 우리의 역사 속에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인데요. 22주기를 맞이하면서 혹시나 또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삼풍백화점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이 대형 백화점이 정말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장면을 시뮬레이션한 사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떠한 처참한 모습을 가졌었는지. 이게 바로 그 사건 이후의 현장의 모습인데요. 잠깐 크게 보실게요. 어쩌면 우리는 사건 후에 현장의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백화점에는 1,5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나서 사고 직후 근처의 소방서와 경찰서에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폭주했어요. 정말 불통이 됐다고 해요. 사실 신고를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는 어머 저기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막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건물에 금이 갔나?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과 경찰분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상태였어요. 이건 거의 전쟁터에서 폭격을 당해가지고 건물이 완전 없어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정말 붕괴 후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오후 5시 52분쯤에 무너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는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여전히 많은 고객들과 종업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요. 현장에서는요, 여기저기에서 건물에 깔린 사람들, 그 게다가 엄청나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먼지가 나잖아요. 그 먼지하고 완전 재에 뒤섞여서 분간을 하기 힘든 정도인 처참한 모습이었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 많은 부상자들이 굉장히 넘쳐났고 이 중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사지의 일부를 잃은 중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119 안전센터 진압 대장님이 이 순간을 보고 이건 완전 전쟁터였다고 묘사할 정도였는데요. 이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더미에 산채로 묻혀있는 생존자들을 이제 구해내려고 하는 게 가장 먼저의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들이 이제 계속 구조작업 중에 일어나게 됐냐면 지하 3층에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환경미화원 24분이 갇혀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조하는 와중에 건물이 다시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2차 붕괴가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건물이 구조됐는데 건물이 무너졌으면 사람을 구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건요, 콘크리트가 그냥 지어진 안에 뭐가 들어있죠? 철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철근이 막 여기저기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근이 구조의 앞길을 막는 거죠. 콘크리트 더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다 치워가면서 또 철근을 부셔가면서 구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요, 이런 사고에는요, 사진을 조금 더 준비했어요. 사실 이런 대형 사고에는 초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겪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형 붕괴 사태가 일어난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규모로 어떤 이 대규모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전에 이 대형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1995년, 22년 전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후진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소방서, 경찰관, 인근 군부대, 그리고 특전사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하고 정말 민간 자원봉사, 해병 전우회, 심지어는 주한미군까지 그래서 정말 나라에는 많은 기관과 인원분들이 이 구조를 위해서 사건 현장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되는 이 와중에 소방본부, 경찰,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 서울시 그리고 나라에서 관여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을 하면서 체계적인 지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구하는 게 급하지만 구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누가 어디 가서 효율적으로 구조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대규모 참사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소방본부가 지휘를 맡아라 해서 소방본부가 현장 지휘를 해가지고 여러 기관들 또 유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일을 했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는 많은 불협화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구조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1,500명이라는 사람들의 많은 상당수가 부상을 입고 또 사망자까지 내게 된 결과를 내게 됐고요. 건물 속에 이제 갇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데 있어서 몇 명이 어디에 투여가 돼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해야 될지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저기 사람 지금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세네 명이 몰려가가지고 구조해내고 저기도 있어요 그럼 저희 잠깐만요 하다가 또 중간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림잡아서 하는 방식으로 약간 진행이 됐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구조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절단기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기본 장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이 사고 당일에 매몰 현장에서 화재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화점이 붕괴가 되면서 이 사고로 수도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주변 밖에 있는 옥외 소화전 있잖아요. 밖에 있는 소화전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물을 가지고 있는 소방차가 현장까지 진입을 하는데 시간이 또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 진화 작업이 또 지체되고요. 더 문제도 있었어요.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초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실종자가 200명이다 라고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실종자가 4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상에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사실 유가족들은 막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기다려오고 있는데 200명의 실종자에서 400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니까요. 삼풍백화점 사건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붕괴 단일 사고로 최다 인명 피해를 냈어요. 그런데 실종자를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서울시가 당시에 상당한 비난을 받았었죠. 게다가요 이제 여기에서 이 붕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이 시신 중에서 일부들이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려나간 시신들이 이 건축의 잔해물하고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은 타는데 그 이제 시신이 제대로 치워지지도 못하고 하니까 유가족들도 막 거센 항의가 있었고요.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게다가 이제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던 건 뭐냐면은 팔 두 개, 다리 두 개, 머리, 몸통을 찾으면 그걸 시체 한 구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사실 이렇게 사건이 나고 시신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보면 그게 바로 옆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옆에 있는 이렇게 시신 여기 이렇게 시신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사람 한 명이다 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실종자 두 명과 세 명의 시신 일부분이 합쳐져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인원을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겨우겨우 사람 이제 이 실종자들 그리고 사망자들의 시신의 팔다리를 찾아봤는데 제대로 맞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사망자 이렇게 된 이 사람 시신이 이게 팔다리가 맞지 않는데? 라고 계속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건물 잔해를 이제 처치를 하다가 처음에는 건물 잔해를 막 꺼내서 사람을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 잔해 안에다가 섞여가지고 이 시신의 일부가 버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제 후기라고 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올리셨던 건데 이 건물 잔해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쓰레기 매립장에 가가지고 야 그 잔해 빨리 찾아봐봐. 이 안에 그 유가족들이 찾는 그 시신의 일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실제로 142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 과정의 이모저모에서 또 한 번 저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구조가 우왕좌왕했던 거, 그래요. 우리가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점점 실이 가면서 체계는 잡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당시에 그 붕괴 현장에 CCTV가 있었거든요. 또는 그 주변에서 이제 각종 그 언론사에서 나오는 취재, 동영상들, 사진들을 관찰하다가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이런 정신없는 분위기를 틈타. 그런데 백화점은 무너졌어. 근데 백화점 안에는 뭐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붕괴 현장에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행위들이 목격이 되면서 정말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악마의 삼풍백화점 악마의 사진이라고 기억되는 사진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분은 사건 현장에서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많은 부상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상황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백화점 붕괴되면서 나오는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게다가 표정까지 웃는 표정인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사진이죠. 근데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A동이 무너졌어요. A동과 B동이 있었는데 근데 B동에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계산대를 털기도 하고 또 A동에 백화점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 잔해 더미 속에서 희생자들의 소지품들을 가져가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추태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신문기사가 있어서 생존자 구조작업과 취재활동에 혼란한 틈을 타서 붕괴한 백화점 주변에서 골프채, 의류, 액세서리 등을 훔치던 철면피 좀도둑들이 잡혔다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전 너무 솔직히 이걸 제가 들으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이어서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때 그냥 못 살아서 어쩌면 우리의 국민성이 아직 그 정도여서 라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러지 않겠죠.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이제 뉴스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더욱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구조본부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전문 구조대원으로만 구조를 전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아했죠. 아니 왜 이렇게 큰 건물이 무너졌고 사실 많은 손길이 있어가지고 빨리 구조를 해내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핑계로 여기 현장에 오셔서 붕괴된 건물에서 또 상품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요. 더한 분들도 있었어요. 막 이제 실종된 나의 가족들을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좀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유가족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가지고 사체를 발굴해주겠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의 돈을 달라라고 금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 구속된 경우도 있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만으로도 사실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사건으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물론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와 다르게 사회 각 계층에서 이제 온정이 정해졌어요. 근처 군부대 장병들은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을 했고요. 또 인근 부녀회에서는
구조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음식과 빵과 라면 이거를 배식을 했고요. 또 당시에 삼풍백화점의 경쟁업체는 현대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경쟁업체지만 현대백화점에서도 자신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구조대원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는 그런 이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은 사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했던 말은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경쟁업체라도 같은 백화점 업계끼리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당시 코미디언 조정현 씨 같은 경우도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고요. 물론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 아내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나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계 호텔에서도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셨고, 저는 정말 또 감명 깊었던 게 이제 이게 너무나 큰 건물이 무너졌고 그에 비해서 구조 인원도 부족했고 구조 장비도 부족했고, 그래서 인명 구조를 하는데 용접 도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대요. 지금 구조 현장에 용접하는 거, 그러니까 잘라내고 콘크리트를 없애고 이렇게 철근을 잘라내는 이런 이 도구들이 부족하다라는 방송을 듣고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분들이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이 구조 현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고 오셨다고 해요. 아,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 작업 끝에 저희 최후 생존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구조 작업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음식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와중에서 사망자가 계속 속출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이미 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9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면서 마지막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들이 계속이 됐죠. 그러다 사건 11일째 여기 있는 20살 최명석 씨가 건물 더미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 사실 이 당시에 저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도 집에서 무조건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뉴스 먼저 봤고요. 그런데 구조자가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사실 뭐 환호할 상황은 아니죠. 이미 참사를 겪었으니까. 하지만 한 명의 생명이 저희에겐 또 하나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실종자가 구조됩니다. 바로 당시 18살이었던 유지환 씨가 사건 13일 만에 구조가 된 거죠. 물론 현장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잔해가 많이 치워지고 난 상태였어요. 현장은 처참했지만 구조자들의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뻐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2일, 또 11일, 13일, 14일, 15일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미 구조대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없다, 희박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어쨌든 붕괴 잔해들을 치워내야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두자 하고 잔해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생존자 19살 유지환 씨가 기적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마지막 생존자예요. 아, 정말 저도 이때 뉴스 보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유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근데요, 유지환 씨 이야기를 이제 최후 생존자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인터넷에 남아 있더라고요. 유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 답답한 공간에 빗물을 먹으면서 무려 377시간을 버티면서 강인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날도, 그러니까 사건 17일, 그날도 구조 작업이라기보다는 철거 작업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55분에 한 작업자가 두두두두두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요 하고 희미하게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 소리 같은데?
해서 119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포크레인 작업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존자를 불렀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하고 불렀는데 정말 각종 잔해들이 막 계속 다 뒤에 엉켜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구조대가 유지환 씨 육성을 통해서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구조대원이고 현장이었어요. 11시 15분 구조에 성공했고요. 그곳에서 구조가 된 유지환 씨가 나는 구조될 거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 그래 이제 시간이 너무 흘렀어 분명히 저긴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희망을 버려버리고 그녀 구조하는 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당시에 뉴스 좀 보실게요. 오늘 오전 잔해 제거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는 바닥에 걸린 양탄자를 드러내다가 박승현 양이 들어있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순식간에 흥분과 긴장이 깔렸습니다. 발견에서 구조까지의 전 과정을 전동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17일째인 오늘 오전 10시 55분 무너진 A동 남쪽 지하 1층 부근을 파쇄기로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높이 10cm, 너비 30cm의 조그만 구멍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희미한 사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딱 돌아서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나하고 119 딱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 살이 보이더라고요. 거의 동시에 119 구조대원들도 조그만 구멍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남대 데리고 요 굴착 좀 돼가지고 확인해. 요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말고. 현장에 있던 고양소방서, 안양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새로 발견된 구멍 옆쪽을 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구조대원이 사람이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바로 이 말에 대한 대답이 땅속에서 울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뭐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떨어진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고 육성으로만 처음에 확인이 된 거예요. 붕괴 17일째, 매몰 377시간이 지난 뒤 또 한 명의 생존자가 확인된 것입니다. 19살 박승현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양이 있는 매몰 공간까지의 길은 좁았습니다. 조그만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몰 공간 안에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구조 통로를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조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박양에게 물이 공급됐습니다. 옷을 벗고 있던 박승현 양을 위해 담요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박양의 생존이 확인된 지 17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매몰 공간 입구에서 소녀의 머리카락과 하늘색 담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박승현 양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 그러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일 매몰 285시간 만에 구조된 유지한 양보다 무려 4일이나 늦게 구조된 박승현 양. 119 구조대원들도 다급해졌습니다. 17일 377시간 박승현 양의 고독하고 처절했던 긴 시간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생존자 이름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최민석 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지환 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박승현 양입니다. 아, 이게 희망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정말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보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삼풍백화점은 도대체 왜 붕괴가 된 걸까요?